저는 11년간 정신과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정말 많은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집에서 내려온 아이들, 사회에 악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청소년들을 제가 상담해온 얘기를 했고요. 그냥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촉촉한 눈빛과 제 마음을 다해서 50분을 딱 진행을 하면 집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아이 엄마.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애가 방 청소를 해요. 애가 학교를 가겠대요. 애가 눈빛을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 어쨌든 정치든 뭐든 다 사랑이 하는 거라는 생각을 들고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김병준 기자님이 얼마나 바쁘신 거죠. 여기 기자님들이 정말 촉각을 다투고 계실 텐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 작은 움직임이 정말 이 당을 살리고 다시 좋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청년이 바쁘면 지금 청바지랑 모임을 한 2년 반째 하고 있는데요. 45명의 청년이 모여있어요. 저희가 주장하는 건 청년을 바꾸는 지금이거나 청년에게 바꾸는 지금이 아니라 청년이 우리가 주어다 뭐 어디 당에서 해주지 않았다 누가 부모님이 용돈 주지 않았다 뭐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네 이미 성인이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애들만 모여있어요.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매주 2주에 저희가 모임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15kg 된 애가 7kg가 빠졌어요. 청년이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옷 스타일이 뭐 청년편으로 구리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완전 옷이 멋있게 입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주 작은 변화인데 청년들이 매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막 저희가 다 정치에 관심도 있고 그렇지만 낯선한 후보들도 있어요. 저희가 저희 모임에서 이번에 저도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나갔습니다. 시의원 후보로 나갔는데 26.8%밖에 못하셨고요. 어쨌든 낙선을 했어요. 근데 서로 그 낙선한 이야기도 나누고 왜 우리 낙선했을까? 그러면 다른 데서 다 당을 탓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에 물론 바람, 큰 바람, 당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부족했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갈지 내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 친구들이 또 도움을 줘요. 누나 그럼 다음에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미니 섹션의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 이 벤치마킹이 나쁘지 않다는 걸 2년 반 동안 겪었어요. 그리고 당에도 어떻게 보면 청년, 여태까지는 뭐 청년들이 해봐 뭐 이렇게 그때그때 그냥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 섹션별로 이렇게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백경원 대표님이 코엑스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삼성동에 살고 있고 코엑스가 집 앞인데 너무 코엑스가 좋은 게 팬파크를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그 공간은 그냥 아무것도 없던 곳인데요. 이름을 팬파크로 만든 뒤로 그 뒤로 그 뒤에 팬들이 모여요. 예를 들면 축구팬이 모이면 축구팬 매니아들이 쫙 모여서 그날은 축구대회가 되고요. 가수 누구 있죠? 여자 가수 팬클럽이 거기서 되면 거기는 이미 팬파크라는 어떤 플랫폼만 제시하고 이름만 바꿔준 그 이후로 그냥 거기는 전에는 거리였을 뿐인데 이제 팬파크가 됐어요. 수많은 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수 있는 해시태그의 팬들은 무엇인가? 여기도 한 분 한 분 정말 멋있으세요. 되게 김종석 의원님도 정말 경제통이시고 우리 송기경 의원님 제 친구가 정말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한번 의원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어디 행사에 갔다 의원님을 만났대요. 근데 카톡이었어요. 너무 똑똑하셔 대박이야. 볼수록 좋아. 한국당이 그러니까 한국당은 싫은데 누구는 좋아. 한국당은 아직 모르겠는데 누구는 좋아. 저는 이게 우리의 이제 이 시즌에 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당선되신 의원님들은 다 지역의 팬들이 홍철호 의원님도 치킨 사장님으로 얼마나 많은 치킨집에 진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의원님이신데 그냥 나 의원이야 이거를 버리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팬들을 다시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썼지만 사실 내용으로는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쓴소리는 우리 당한테 쓴소리를 해달라면서 전에 비대위원회 때도 제가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기쁨은 그때 쓴소리가 많이 고쳐졌어요. 그때는 정말 큰 싸움이 있을 때 시즌이었는데 지금은 아 우리 당이 전 발전했구나 그리고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희망을 듭니다. 지금 시즌에 가장 쓴소리는
너 인기 없어예요. 자유학당 너 인기 없어.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기였습니다. 너 반에서 1등 하면 인기 제일 많은데, 그럼 저는 1등 안 했어요. 저는 한 15등 정도 했는데, 왜냐면 1등을 하려면 인기를 포기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조금 내가 득되는 일을 해야 되고, 몇 개 시간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 막, 남자친구 있는 애 있으면 막 제가 선물 대신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쓴소리가 인기인데, 저는 인기라는 걸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인기는 또 얻기로 마음먹으면 상당히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반장인 친구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너는 인기를 추구하는데 나는 1등을 추구하고 리더십을 추구하는데 너무 열받는 건 너한테 친구들이 다 가서 너한테 있어. 그럼 난 반장이니 네가 반장이니 그래요. 그럼 제가 나는 반장 친구인데 너가 슬픈 얘기를 내가 이 친구들한테 전달해서 너가 좋은 아이란 걸 알려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우리 당이 인기만 얻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얻어요.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그러면 지금 특히 우리 이제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느냐. 제가 8장 전에 썼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 지망생 친구들을 이제 계속 에이전시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과 크리에이터 이제 팟캐스트를 같이 만들었는데 회의를 8번을 해요. 근데 9번째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안 할래요. 아니 대표님 저 안 할래요. 왜? 그치? 제가요 나중에 뭐 한효주처럼 제가 최지우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제가 빵 뜰 텐데 이 흔적이 남는 게 싫어요. 요 정도 제 유튜브 정도에서 노년회라는 게 아무리 제 돈이 어려워도요 그냥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요 나중에 빵 뜰게요. 그래? 다 준비해. 근데 그것뿐만 지금 정치도 똑같아요. 막 준비하다가 아, 저 보좌가 들어가기 싫어요. 왜냐면 저 마크롱처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대다수의 청년들을 만나면 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다 언젠가 자기가 주인공이 될 것 같다는 그 희망 때문에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걸 버티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거 잘못됐어. 뭐 너네가 아니야 그런 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보다 큰 꿈이 있고 전 박보검이 다니는 학교 조교를 했거든요. 명지대학교. 예, 근데 박보검도 그냥 연습하던 친구였어요. 그냥 다리 찢고 그렇게 연습하던 친구가 잘 되는 것들을 정말 봐요. 그럼 얘네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내 옆자리에 있어도 나한테.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청년들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보다 큰 꿈을 이해해주고 여기 있는 많은 앞서가신 선배님들이 그 친구들의 꿈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도움을 주신다면 인기 없어라는 지금 시즌이지만 나중에는 인기 있어. 나 만나고 싶어. 나 자유학당 당사에서 놀래. 거기 갈래. 하는 그것으로 좀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대회원장님과 많은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